안녕하십니까. 오늘 같이 하시게 될 거는 환기도에서 환상도법이라는 파트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상도법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환상도법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환기도 호신술, 예를 들어서 손목관절 기법이라든지 치기법이라든지 저희가 할 수 있는 12가지 기법들을 상대방 없이 혼자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환상도법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낮은 자세 또는 이렇게 무릎을 살짝 구부린 자세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리 근력도 수련을 하실 수가 있고 또 몸을 세울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바른 자세로 몸을 교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근데 환상도법 하실 때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청기법 그리고 제자리에서 하는 이런 수련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자, 무릎을 구부릴 때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자세로 이런 자세를 많이 선택을 하는데요, 여기서 무릎을 구부릴 때 조심하셔야 될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낮은 자세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이 이제 수련을 하실 때 굉장히 낮은 자세로 수련을 하시는 걸 많이 봤습니다. 낮은 자세로 수련하면 하체 근력에는 굉장히 좋은데 일단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조금 따라하시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자세를 낮추게 되다 보면은 이렇게 가끔 엉덩이가 빠지게 되는 역할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엉덩이가 빠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몸이 숙여지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엉덩이가 뒤로 빠지게 되면은 힘이 자연적으로 뒤쪽으로 빠지게 되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몸을 세워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을 세워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또 낮은 자세로 몸을 세우시게 되면 이런 자세들이 많이 나오죠. 낮은 자세로 몸을 세우시게 되면은 무릎들이 이렇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발목이라든지 무릎 안쪽 인대라든지 굉장히 연골 쪽은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저희가 추구하는 무릎 구부리는 자세는 가급적이면 무릎이 발끝에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가볍게 엉덩이를 살짝만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엉덩이가 이렇게 빠지지 않게 몸을 세우는 느낌으로, 예, 이렇게 꼬리뼈를 살짝만 감아주신다는 느낌을 가져주시고 힘을 빼시면은 굉장히 안정된 자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자세는 저희 상무관에서 많이 쓰는 자세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상무관에서 많이 쓰는 이 자세는 저희 상무관에서 많이 쓰는 동작이기 때문에 참고해주시고 꼭 이 자세가 맞다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그냥 확인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1번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환상도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일단은 몸을 세우고 그 다음 편안하게 호흡을 하시면서 호신술을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자, 1번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보통 환상도법, 청기법을 이렇게 많이 연습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손을 없애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하체에, 그 다음에 복부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이동을 합니다. 하나. 그 다음에 허리를 틀어주게 되고요. 둘. 그 다음에 다시 이동을 합니다. 셋. 그 다음에 허리를 틀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이동을 해서 처음으로 오시면은 이것이 기본적인 모양이 되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중심이 이동하고요. 대신에 조심하셔야 될 건 마찬가지. 중심이 이동될 때 몸이 무너지는 현상. 그 다음에 허리를 틀어줄 때 과도하게 허리를 틀어서 상체와 하체가 언밸런스 되는 현상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동을 하실 때 중심 이동을 길게 끌고 나가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중심이 좀 길게 끌고 나가셔야 복부의 움직임도 많아지고 다리 근력도 굉장히 발달을 시키실 수 있고 움직임도 굉장히 영활하게 움직이실 수가 있게 되는데, 조심하셔야 될 거는 마찬가지예요. 허리를 너무 많이 틀었을 때 또는 중심이동을 너무 깊게 했을 때 골반이 깨지지 않도록, 저희는 항상 골반을 평행으로 놔서 바른 자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하나 둘, 이동을 하시더라도 양쪽 골반의 높이가 똑같게 이동하고 틀어주고
이런 것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허리를 너무 과하게 쓰지 않게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동, 허리, 이동. 허리 움직임이 좋아지시면 그때 가볍게 손을 움직여주시면은 좀더 자연스럽고 굉장히 좋은 자세의 환승부법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 아까 주의하셨던 것들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무릎을 낮추신다고 해서 이렇게 무릎이 앞으로 나오는 것 조심하셔야 되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엉덩이를 빼시는 동작들, 너무 낮은 동작들은 가급적이면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동하실 때 양쪽 골반을 항상 같은 높이로 유지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동을 많이 해서 여기가 펴진다든지 아니면 허리를 너무 과하게 쓰셔가지고 이렇게 상하체 밸런스가 굉장히 불분명하게 하체가 이렇게 틀어지는 것들이 없게 조심하셔야 되는 상태에서 이동하시고 허리를 틀어주시고 이동하시고 허리를 틀어주셔가지고 그대로 자연스럽게 움직여주시고 만약에 가능하시면은 하체를 조금씩 조금씩 낮게 하셔서 다리 근력을 조금씩 키우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